Keep going. It's blooming soon. 안녕하십니까? 2020년부터 저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선시커 겹의 키네시아 시리즈 끝판왕입니다. 저희가 영상 한번 보고 오시죠. 층이 한 2층 정도, 3층 정도 지게 되는 그런 선시커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선시커가 뭐 태양의 뭐 이런 모양인데 아주 색깔도 선명하고 또 화려하고 그 아직 겪어보지 못한 식물, 그런 식물이실 겁니다. 그냥 에키니시아하고 키우시는 게 똑같아요. 그 대신 절대적으로 양지에 있으셔야 된다는 거. 뭐 그늘에 심으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무조건 햇빛을 때려 맞아야 됩니다. 뭐 네덜란드 기준으로 6시간이면 된다고 하는데 6시간 이상 햇빛을 맞으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풀로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 많이 좋아한다는 점. 다만 배수는 잘 돼야 돼. 이거 표현이 되게 애매하겠지만 배수는 잘 되고 물은 잘 빠져야 되지만 물을 또 많이 먹는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고 또 벌과 나비를 엄청 부른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관리가 쉽다는 거. 그런 품종입니다. 이것도 겹의키니시아랑 비슷한데요. 거의 5월 말부터 필 겁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5월 말부터, 저희 농장에서도 5월 말부터 피죠. 피는 게 몇 개 나옵니다. 그리고 설이 내릴 때까지 핀다고들 하는데 제가 보기엔 10월달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차 데드헤딩을 하고 2차 이런 식으로 계속 데드헤딩을 해주면 끝까지 해서 꽃이 또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노지 활동이 가능하다라는 거. 가끔 겨울에 얼어 죽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물 말라 죽었을 겁니다. 겨울철에도 물 관리는 살짝 필요하다라는 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건 조금 낮게 자라고 어떤 건 높게 자라는데 선시커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선시커도 마찬가지로요. 품종마다 다 자라는데 요거는 거의 4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외성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제일 중요한 게 관리가 쉽고 좀 경계 뭐 울타리 이런 식으로도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군락지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서 그렇게 좀 많이 심어 놓으시는 거죠. 좋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번식력이 옆으로 퍼지는 번식력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데 뿌리가 엄청 좋아져요. 뿌리가 좋아지기 때문에 한 3년 지나면 분주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분주는 이른 봄 그리고 늦겨울에 하시면 됩니다. 물 관리 잘 하시고요. 라벨이 기가 막히거든요. 이 라벨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분 로고 있죠. 요 라벨이 붙지 않은 모든 식물들은 불법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지금 네덜란드사하고 계약을 했고요. 그러고 재배 권한, 유통 권한, 모든 권한을 저희가 다 계약을 했고요. 먼저 공개된 곳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공개된 곳은 뭐 우리 PD님이 자막으로 설명해 주실 건데 그 외에서 판매할 수는 있습니다. 소매점에서 판매할 수는 있는데 이걸 불법 증식하시거나 무단 복제, 불법으로 다른 화분에 담겨 있다. 모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만큼 돈을 들이고 그만큼 노력한 품종이고 저희만의 독점 권한을 갖고 있고요. 판매는 가능합니다만 불법으로 증식한 건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 품종이 있으시고 확인이 되시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고 소정의 상금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25,000원인데 2만원으로 할인해서 나갈 거고요. 2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뽑힌까지 같이 증정된다는 거죠. 좀 알고 계시길 바라면서 6월 3일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된다는 점. 영상이 12시에 공개가 될 건데 12시 이후로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사몰 기준이기 때문에 유튜브로 전화주문과 자사몰만 그리고 네이버 쇼핑몰 많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더케이아 생활을 항상 사랑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저희 PD님이 항상 힘들어요. PD님이 힘든 건 힘든 건데 조금 힘내시라고 구독자 만 명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시간 나실 때 다시면 됩니다. 구독이라도 한 번만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